자, 오늘 오토마타 2차 실습. 어제 이제 몸풀기 이어서 예제 1, 3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예제 4부터 6까지 진행을 해서 오토마타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어제처럼 그 예제 3번에서 진행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사실 이 예제 4번을 그냥 마지막으로 할까 했었는데, 왜냐면은 조인트가 많이 걸리고 객체 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사양이 조금 낮으신 분들한테는 이 예제 4번이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연결을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다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데스크 퓨전 360 켜서 예제 4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퓨전 360다 키셨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예제 4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PPT,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이 그 위쪽에 있는 바벨에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그 회전의 각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잠시만요. 지금과 같이 이 위쪽에 있는 얘가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회전에 따라 얘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회전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아래에 있는 실린더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발이 그 각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슬라이드 방식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그라운드를 잡아줘야겠죠? 그라운드는 지금, 얘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그라운드는 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Fix Structure V3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 방금 전처럼 V1이라고 돼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하긴 했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얘를 열었을 때, 이 검은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없으시다면 채팅창에 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 불러오면은 현재 한번 컴포넌트를 그 위치에서 나오다 보니까 얘는 딱그 중간 지점에 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그라운드를 잡을 컴포넌트라서 이대로 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컨트롤 S를 해서 세이브를 해줘야겠죠. 그립으로 상위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주시고 인서트 인투 커런트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넘어오게 되면은 위치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얘가 근데 바텀에서 봤을 때 정중앙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는가? 혹시라도 정중앙이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Move and Copy를 해서 옮겨 놓겠습니다. Move Object는 컴포넌트로 하고요. 무브 타입은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상태로 오리진 포인트 픽스 스트럭처를 클릭을 하되, 아, 잠시만요. 셀렉션이군요. 셀렉션에서 픽스 스트럭처 선택을 하고 오리진 포인트, 아, 음질이 조금 끊기시나요? 잠시만요.
잠시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혹시 지금 음질은 어떠신가요? 아, 이제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선택을 하고요. 오리진 포인트의 요 중앙 부분.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라. 컨트롤을 눌러서 아랫부분의 중심 부분 클릭을 해주시고, 타겟 포인트, 오리진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 오리진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움직였죠? 그러면 중심 부분이 아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두고 캡처 포지션 그리고 OK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맞춰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그라운드로 잡아줄 건데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하위 컴포넌트가 존재하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어와 기둥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은 떨어집니다. 얘네를 먼저 리짓 그룹으로 막 묶어줄게요. 잡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가 됐죠. 일단은 이 상단에 있는 리버트로 다시 돌리고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그라운드로 잡아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로테이트 이 스트럭처라는 것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인투 커런트 디자인. 예,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저사양 분들에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온 얘네를 이제 세워야 하니까 이쪽 부분으로 90도 해서 일단 세워주는데요. 지금 아래쪽 보니까 겹쳐있죠? 그러면은 얘를 일단은 여기서 OK를 하되 이 폭을 봐서 그만큼만 무브 카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스턴스가 10이네요. 그러면은 얘를 M, Move Copy 활성화 시켜놓고 Select Rotate Structure 그다음에 Move 타입을 프리 무브로 두고요. 그다음에 이쪽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상단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여기 입력값에다가 10 아, 잠시만요. 두 개가 찍혔네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10. 10만큼 올려서,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라운드 하나, 그리고 회전시킬
뼈대를 이렇게 하나 맞춰놓고 이제 조인트를 조금 걸어주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하위로 세 가지가 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자, 근데 지금 안쪽에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지만, 어차피 이 얘에 따라서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리짓으로 접합을 시키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회전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스트럭처 이 컴포넌트도 리짓 그룹으로 묶어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리버트를 눌러버렸나 보네요. 자, 이렇게 일단 맞춰놓고 그러면은 회전을 시켜야겠죠? 자, 회전을 시킬 때 제가 그 이전에도 몸풀기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 방향이 만일에 제가 그때는 뭐 여기서 핀을 바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가 있는 이 픽스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이 위치를 잡아놨으니까 얘는 Shift J, 애즈비트 조인트로 연결을 할게요. Shift J를 눌러서 애드비트 조인트 일단 명령창 띄우고 첫 번째 클릭을 픽스 스트럭처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테이트 스트럭처 클릭하고 지금은 이제 리짓으로 돼 있는데 얘를 레볼루트 그리고 이 기둥의 가운데 부분인 얘를 선택할게요. 하고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돌아가는 게 없어 보이지만 OK를 하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현재 저는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맞춰줄 거는 이쪽에 있는 요 검은 박스에 끼워줄 요 슈퍼 퍼니언 기어라는 겁니다.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Insert into Current Design 할게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상태로 어차피 이제 바로 이 각도대로 여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로 Point to Point 클릭을 해서 오리진 포인트를 이 기어의 아랫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인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일단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서 일단 위치를 여기다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은 요 높이인데요. 여기에 있는 인스펙터 매주얼로 상단, 이 슈퍼기어의 상단과 그리고 요 중앙에 있는 이 기어 쪽 클릭을 해서 높이를 보니까 43이 나오네요. 그래서 43만큼 얘를 내리면은 되겠죠. 그래서 로드를 하고 무브 카피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컴포넌트 허니언 기어 그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요쪽 상단 부분에 클릭해야겠죠? 이 상태로 아까 전에 있던 43. 아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양수를 입력하니까 올라가네요. 이 상태로 마이너스. 그래서 OK를 해주시고. 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캡처 포지션을 안 했으니까 인터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캡처 포지션 하라고 나와요. 이제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캡처 포지션 하고요. 그 다음에 퍼니 옮겨 얘를 선택하고 컴퓨트. 자, 그러면 이제 다 아이덱이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를 닫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얘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J 그리고 얘 클릭하고요. 허니언 그리고 이쪽 클릭 검은 박스를 클릭해도 어차피 이 로테이트 스트럭처에 관여되어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트 스트럭처를 클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스냅 부분을 중앙으로 하면 되겠죠. 하고 클릭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돌려봅니다. 자,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도 이렇게 따라오는 그 모션을 주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얘와 얘를 묶어 이제 링크를 시켜줄 조인트를 링크 시켜줄 때 사용하는 거 어셈블에 있는 모션 링크죠. 얘로 이제 첫 번째 줬던 얘랑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돌아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잠시만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돌아가는 객체가 조인트로 걸려있지 않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올라가냐면서 픽스를 헤더를 줬어요. 조인트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제가 에디트로 줬던 이 조인트가 화살표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 객체는 지금 뭐 조인트에 크게 그 관여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첫 번째 컴포넌트로 잡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라운드는 돌아가는데 얘는 그대로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겠죠. 근데 화살표 방향은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예전에도 정보나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인터넷에도 책에서도 나와 있질 않아가지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객 컴포넌트가 첫 번째로 잡히게 되면은 조인트가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애니메이트 모델 하면은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깰게요. 어차피 이 큰 것 자체는 돌아가는데 크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가 쉬우니까 에디트 조인트로 컴포넌트를 얘를 없애서 자 잠시만요. 지워놓겠습니다. 얘를 지워버리고 Shift J로 Fix Structure를 먼저 찍지 않고 Rotate Structure를 먼저 찍어버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얘를 찍고 그 다음에 Fix Structure를 찍을게요. 하고 클릭을 해서 이번에 해보면은 제대로 돌아가죠. 그라운드에서 그 다음에 회전시킬 객체를 찍었을 때랑 회전시킬 객체를 그라운드에 찍었을 때랑 회전에 반전이 들어가는 거 한 가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할게요. 어셈블의 모션 링크 첫 번째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클릭 자 이게 같이 돌아가죠. 얘를 누르면은 모션 링크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로 이제 마우스를 잡고 돌리면은 아래에 있는 퍼니언 기어도 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톱니바퀴의 이 톱니에
단위가 이렇게 좀 겹치기는 하지만 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려보면은 같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요 이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걔가 지금 요거 샤프트 바벨인데 불러와서 일단은 한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샤프트 앤 바벨 오른쪽 클릭해서 인서트 인트 커런트 디자인을 일단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하나를 불러왔으면은 일단 OK를 해둘게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일단 처음 작업하는 거는 어느 위치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 샤프트 바벨이란 거를 나중에 두 개를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컴포넌트 객체들을 서큘러 패턴으로 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직관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위치에다가 두겠습니다. 홈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얘를 붙일 때는 뭐 조인트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일단 그 위치로 옮겨 놓을게요. 임의로. 그때 사용할 얼라인을 켜주시고요. 자, 이 얼라인을 켜놓은 상태에서 샤프트 바벨 얘를 선택을 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샤프트 바벨이 아니네요. 자, 샤프트 바벨의 이 아래쪽 부분. 얘를 컨트롤 해서 클릭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톱니바퀴 자체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저렇게 무수하게 나와요. 그래서 얼라인을 사용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로테이트 스트럭처의 세 번째 얘거든요. 얘를 꺼주세요. 비활성으로 맞춰놓고요. 그리고 픽스 스트럭처의 요 가운데 기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도 비활성화 시켜놓으세요. 이래야지 가급적 컴퓨터가 막그 포인트들을 계산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운을 먹거나 아니면은 그막 대기는 하는데 명령이 그냥 강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 같은 거에다가 얼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간섭되지 않도록 비활성화 해두셔야 됩니다. 요 모디파이에서 다시 얼라인을 켜가지고 붙여볼게요. 이 뒤쪽에 아랫부분 클릭을 하고요. 홈 버튼을 눌러서 이쪽에다 붙일 거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보면은 이 위치에 가장 맨 앞쪽인 여기 이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아쉽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있던 게 수평으로 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붙죠. 하고 캐처 포지션하고 OK를 누르면은 이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브 카피랑 얼라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두 번째 여기를 작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 조인트를 이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샤프트 바벨을 이렇게 연결해 놨으면은, 자, 위치는 잡아놨으니까, 이제 애드비트 조인트로 얘를 링크를 걸어줘야겠죠? 얘랑. 안 그러면은, 이 상태로 돌리면은 얘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Shift J를 눌러가지고, 첫 번째, 움직여야겠죠? 움직일 객체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을 가질 두 번째 객체 얘를 클릭을 해서 두 개를 선택해 놓고 레볼루트는 이제 이 바벨의 중심점인
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쪽에 아니면 면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지금 이게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모션 링크에서 리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반대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오케이. 이 상태로 이제 돌려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레볼루트와 레볼루트끼리 만나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 자유 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은 얘랑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줬던 얘랑 5번과 7번을 모션 링크를 줘야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에 모션 링크 이쪽 저희가 이제 로테이트 스트럭처 돌렸던 그 부분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레버 7번 클릭. 근데 이렇게 돌아가죠. 일단은 회전하는 것도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혹시나 반대로 돌아가시는 분은 리버스를 누르셔야 됩니다. 대신 리버스를 누를 때는 첫 번째 선택했던 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첫 번째 있는 이 부분을 리버스로 줄 때 확인을 해서 리버스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 모션 링크를 다시 선을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움직여보면은 천천히 돌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나? 잡고 돌려보면은 밥에 이렇게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작업해줘야 할 거 말이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게. 근데 이 말이라는 걸 연결하기 전에 저는 여기에다가 실린더라는 걸 먼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실린더라는 거는 요건데요. 요거를 여기다가 먼저 연결해 놓겠습니다. 실린더 오른쪽 클릭 insert into current design.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실린더를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OK를 해서 자 얘가 J를 눌러서 이쪽을 클릭해 주고요. 자, 이 바벨의 아래쪽에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선을 라인을 스냅을 하게 되면은 Z축 방향이 이렇게 반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태로도 이렇게 해서 갖다 대면은 여기에 붙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플립을 사용해서 돌리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리짓으로 돼 있는데 얘를 에디트 조인트로 모션에 타입 부분에 레볼루트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하고 움직여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레볼루트랑 레볼루트가 만나가지고 뭐 자유 모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둬야 돼요. 아니면은 얘 자체를 이제 잠시만요. 이것도 아이고 넘어갔네.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얼라인으로 이쪽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먼저 잡아줄게요.
건데 지금 아 네. 자,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Shift J로 아래쪽에 있는 얘를 클릭하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방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만 잡아놓고 조인트는 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한 번 더 컨트롤 C, 컨트롤 V 캡처 포지션 나오는데 캡처 포지션 해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에 얼라인으로 위치만 먼저 잡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이 원의 끝부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면에 여기 가운데 부분을 클릭. 자, 들어왔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앵글 써가지고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는 플립을 하고 올려보시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좀 버그가 있네요. 원래는 플립 한번 하면은 얘가 딱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캡처 포지션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참조할 이 실린더까지 맞춰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말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말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insert into current design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 연결을 해서 얘가 이쪽에 연결이 돼서 요 아래 있는 요 부분이 실린더에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조인트로 먼저 연결하지 않고 임의로 그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얼라인으로 이쪽에 한쪽 부분 뭐 면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부분을 생각 안 했네. 자 근데 이 말이라는 객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약간 스컬프팅 모델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이 얼라인을 쓰게 되면은 아까 그 기어처럼 포인트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망각을 하고 얘를 지금 얼라인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를 얼라인으로 잡아주려다가 한 프로그램을 한 3번 꺼먹히고 그다음에 그냥 전 조인트를 했던 기억이 지금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조인트로 묶어줄게요, 그냥. 자, 얘를 중심 부분에 있는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얘는 지금 Z축이 여기로 돼 있네요. 상태로 얘의 이쪽 부분 바벨의 중심부에 클릭.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붙어있죠. 클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제가 바라보고 싶었던 방향은 이쪽 방향이긴 한데 사실 아 잠시만요. 어차피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얘도 이렇게 바라봐야겠죠. 다시 바꿀게요. 제이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싸리 저는 이쪽 반대편에 이 말에 이쪽 부분에 클릭을 할게요. 이 면의 중심부
클릭을 하고 바벨의 이쪽 면 여기서 컨트롤을 눌러가지고 이쪽에 클릭 그러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되죠? 하고 얘 조인트 얘는 이제 여기서 조인트를 그냥 줄게요. 에볼루트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영향을 받는 건 얘하고 아래쪽에 있는 실린더의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 레볼루트 방향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오, 오케이. 그러면은 자꾸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제가 조인트로 얘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중심부가 얘는 딱 맞고 있고 얘는 조금 이렇게 틈이 있죠. 물론 이거를 안 맞추셔도 그 모션을 주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제 맞춰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얘랑 메저로 일단은 여기 이만큼 해서 디스턴스 각거리 0.45 일단은 확인을 해주시고 얘만큼 이제 무브 카피로 움직여 줄게요. 그냥 얘로 움직일 수 있나? 아, 얘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그냥 여기 있는 그 말을 이었던 그 레볼루트라는 조인트의 에디트 조인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아래 조인트 얼라이먼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0.45에 나누기 2만큼 가면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0.45 나누기 2 하면은 여기의 갭과 여기의 갭이 딱 맞게 들어가겠죠. 하고 오케이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맞췄고요. 그러면 이제 맞춰야 될 거는 이쪽인데요. 자,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얘는 그 회전에 맞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여기가 잡혀 있으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Add Bit 조인트로 얘를 슬라이드를 주겠습니다. Shift J Add Bit 조인트로 얘랑 그리고 여기 있는 실린더를 클릭할게요. 상태로 조인트 모션을 레볼루트가 아닌 이쪽에 있는 슬라이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조인트 그 스냅 부분을 이쪽에 있는 주황색 발을 선택을 할게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주황색 바 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를. 근데 위치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죠. 하고 오케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슬라이드가 동작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돌아가야 슬라이드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두고 리버트로 일단 다시 돌려놓고 이제 얘를 맞춰줘야겠죠. 얘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각도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할 조인트는 레볼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J 위치는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하고 실린더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하나를 까먹고 넘어왔네요. 자, 실린더조차도 아래 보면은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근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 이게 실린더 자체가 리지 그룹이 걸려 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줘야 할 거는 얘랑 얘는 슬라이드로 묶여 있는데 얘랑 얘를 묶어버리면은 충돌이 나가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그 로테이트 스트럭처랑 레볼루트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Shift J로 이 핀 컴포넌트랑
아래쪽에 있는 로테이트 스트럭처의 바닥면을 클릭을 해서 레볼루트, 그 다음에 헤드날 곳은 이쪽 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핀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리고 오케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은 회전하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얘는 각도, 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로테이트 스트럭처 바닥면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은 잠시만요. 자, 요만큼 갔을 때 굉장히 미세하지만 지금 한 3도에서 2도에서 한 3도 정도 이렇게 각도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바벨이 올라가면서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슬라이더가 여기 수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월의 위치에서 숫자가 지금 20.39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요 수치만큼 슬라이드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고 얘도 그 바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만큼의 각도만큼 회전을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돌려보면 아이고 이렇게 쭉 돌려보면 지금 하나라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또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저희가 그 원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그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실행을 지금 그 로테이트 스트럭처 이쪽 부분에 있는 조인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트 모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기는 한데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 퓨전 360에서 핀 슬롯을 사용해가지고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때는 이제 그 이 실린더 쪽을 컨택트 셋으로 잡아줘야지만 그 움직임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택트 셋이라는 게 객체 수가 많아지면은 실행조차가 안 됩니다. 좀 프로그램이 많이 무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쪽 이렇게 레볼루트와 슬라이드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트 모델을 하게 되면은 이 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객체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이 버벅거리게 되고요. 그래도 실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맞춰놨으면은 여기도 이제 연결을 해줘야겠죠. 네, 이제 여기 말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insert into current design 할 필요 없이 말을 Ctrl C, Ctrl V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줄게요. 다시 아까처럼 A를 눌러서 이쪽 면에 스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붙여야 할 것은 여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포인트 하나하고 이쪽에 포인트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은 원에 대한 중심점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가 이 면의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컨트롤로 아래쪽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오, 오케이. 자,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이 방식은 제가 예전에 얼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이렇게 여기서 조인트, 조인트, 조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인트를 해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드베이트 조인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쪽에 이제 조인트를 먼저 걸게 됐는데요. 자, 이것도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갭과 이쪽 갭이 다르기 때문에 0.45 나누기 2를 해서 일단 위치를 잡아놓을게요. 여기서 얘를 오른쪽 클릭, 마지막으로 했던 조인트에서 edit joint 그리고 이 위치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0.45 나누기 2를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자, 일단 위치는 다 잡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슬라이드를 줘야겠죠. 자, Shift J. 위치는 일단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 클릭.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린더의 막대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레볼루트가 아닌 슬라이더. 그리고 이 봉에 이쪽에다가 클릭.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각도를 잡아줄 레볼루트를 지정해야 되겠죠. 자, 레볼루트를 설정할 거는 요 핀이에요. Shift J로 첫 번째 컴포넌트 얘를 잡고요. 그 다음에 레볼루트, 아 죄송합니다. 레볼루트가 아니라 두 번째 컴포넌트 요 바닥면 클릭. 그리고 레볼루트를 이쪽 면 클릭. 그러면은 이제 핀이 이렇게 돌면서 적용된 거 보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일단 먼저 됐죠. 하고 돌려보면은, 자, 지금은 얘가 이제 너무 각도가 짧아서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보이시나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안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식으로 또 올리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면은 바벨의 영향에 따라서 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얘를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저희가 할 이쪽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다가 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까지 맞추고 서클로 패턴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0시 49분인데요. 11시까지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 방식 그대로 해서 이제 한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대신 이런 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바벨은 얘를 재활용할게요. 샤프트 바벨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이 상태로 이제 갖다 붙일게요. 여기다가 J를 눌러서 얘는 이제 조인트로 할 건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라인의 차이와 무브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얼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은 위치에다가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요 위치에 가운데를 선택을 하고 이쪽에 와서 이쪽에 클릭을 해서 붙이면은 현재 이쪽 진행 방향에 맞춰서 얘가 정렬이 되죠. 근데 얘가 이제 무브 카피로 셀렉션 샤프트 바벨을 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로 옮겨 볼게요. 마찬가지인 이쪽 면에 컨트롤로 중심부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타겟은 이쪽으로 잡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얼라인은
내가 선택한 그 면과 면이 정렬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이 객체가 각도가 변환이 되는 거볼수 있지만, 요 무브 카피의 포인트 투 포인트는 그것과 상관없이 포인트와 포인트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객체의 각도나 아니면 모양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딱그 모양 그대로 포인트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서 포인트로 쓸지 아니면은 얼라인을 쓸지 혹은 그냥 조인트로 이렇게 붙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다시 카피를 해서 저는 이제 그 얼라인이 아니라 그냥 조인트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로 조인트 열어주시고요. 이쪽 아랫부분에 클릭을 해서 스냅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두 번째 스냅 클릭. 여기에 붙으면서 레볼루트가 돌죠. 자,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끔 해둘게요. 그래서 회전 앵글을 180도 이렇게 맞춰놓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일단 먼저 작업을 해줄게요. 레볼루트도 걸려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처럼 실린더를 먼저 위치를 잡아줄게요. 하나의 실린더를 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먼저 OK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디파이의 얼라인으로 일단 임시의 위치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면 클릭. 그리고 우리가 옮길 위치. 여기에서 이쪽 면에 중심부 클릭. 이렇게 왔죠? 상태로 앵글을 돌려서 위치를 잡아줬는데 또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플립을 한번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캡처 포지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자리 하나 맞춰줬고, 또 여기다가 실린더 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카피했던 이 실린더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주시고요. 일단은 OK 해서 빼두시고 다시 한번 얼라인으로 한쪽면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기에 얼라인으로 붙여놓겠습니다. 플립 한번 해주시고 앵글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리고 캡처 포지션 그리고 OK. 자, 일단은 위에 바벨과 실린더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말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말도 그냥 여기서 바로 재활용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말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고요. OK를 해서 일단 두고, 그 다음에 J를 눌러서 활성화시켜놓고, 말의 이 중심부 클릭. 그 다음에 이 원통의 쪽을 클릭을 해줄게요. 이렇게 오고, 보시면은,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일단은 면을 그렇게 클릭을 하고, 직접적으로 0.45 나누기 2를 했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원통 방식
죄송합니다. 실린더의 중심부를 클릭을 해가지고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양옆의 갭을 자동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위치 확인하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위치 잡아놓고 한 번 더 이제 여기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말 하나를 더 복사를 할게요.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J 눌러주시고 여기에 가운데 부분 실린더의 가운데 클릭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 클릭 해서 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레볼루트로. 그러면은 여기 레볼루트 하나, 둘 맞춰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실린더들만 실린더와 레볼루트만 맞춰주면 끝나겠죠? 자, 여기선 Shift J 애드비트 조인트로 말과 여기에 있는 이 실린더의 로드를 클릭을 할게요. 상태로 슬라이더로 조인트 타입을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위치는 요쯤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위아래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해두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얘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그냥 같은 형식으로 여기 조인트 걸어줬고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그냥 걸면서 내려갈게요. Shift J 말 선택해 주시고 실린더 로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 나는 슬라이더 움직임 확인됐으니까 오케이 해두고 이제 마지막 여기를 선택해서 마무리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레볼루트 잡아놓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Shift-J로 핀과 이쪽 바닥면을 클릭을 해서 중심부의 레볼루트 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4개에 대해서 조인트를 걸어봤는데요. 조금 움직여보면은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모션 링크가 안 걸려 있어가지고 얘가 움직이질 않았네요. 그래서 얘에 대한 모션 링크도 한번 걸어줄게요. 지금 15번인데 어셈블에서 모션 링크 그리고 얘 레브 오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면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나머지를 채우려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건 크리에이트에 있는 패턴의 이 서큘러 패턴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고 해도 조인트는 걸려있질 않아요. 그냥 그 위치로만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로 복사를 하고 나면은 일일이 또 조인트를 걸어줘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서큘러 패턴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거에 대한 그 복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큘러 패턴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서큘러 패턴.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서큘러 패턴의 타입에 페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컴포넌트로 바꾸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바벨 하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추가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안 되니까 그냥 엑시스로 일단은 축을 여기에 있는 Z축으로 잡을게요. 꾹 눌러서 Z 클릭 하면은 Z축을 기준으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리고 개수는 3개 얘 포함해서 3개가 되게끔 해놓고 OK를 하면은 추가가 되죠. 3과 4 해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나머지 얘네도 복사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 클릭해서 리핏 서큘러 패턴 그리고 컴포넌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아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왜 선택이 안 되지? 선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서큘러 패턴으로 말 아이고 얘가 아니라 이쪽이니까 1과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해놓고 아래 실린더 얘네도 마찬가지로 네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엑시스 축 Z 여기에 있는 파란색 Z축을 선택하기 어려우면 오리진 쪽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오리진 아래 드랍 메뉴 아래 Z를 클릭 해서 나머지도 이렇게 똑같이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OK. 자 됐죠?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요 빈 부분에 대한 위치를 얘로 잡아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서큘러 패턴, 얘랑 해야 되는데 이 바벨 같은 경우는 선택하니까 나머지가 선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엑시스 축, 마찬가지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한 번 더 서큘러 패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여기 3과 4, 그리고 실린더 이쪽. 아이고. 잠시만요. 아,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가 선택이 안 되고 여기는 브라우저를 클릭하니까 이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네요. 이런 상태로 엑시스 축 Z로 눌러서 나머지까지 이렇게 맞춰놓고 OK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예제 4의 문제는 이렇게 객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인트를 이제 하나하나 연결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연결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실행을 할 때 굉장히 버벅거리게 돼요. 조인트가 많다 보니까. 레볼루트도 움직여야 되고 슬라이드도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일단 먼저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은 방식입니다. 레볼루트 하고 그리고 이쪽도 레볼루트, 슬라이드, 레볼루트 이 방식을 쭉 하시면 되세요. 때문에 예대 4 같은 경우는 예, 좀 복습의 개념으로 나중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뭐 밴드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 수업 할때뭐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은 일단 여기에서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컨트롤 S로 조립 1에서 마무리하고
예제 5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5에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운데가 회전을 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각자 반대로 회전을 하는데 지금 안에 있는 이 바의 움직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좁혀졌다가 넓어졌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에 대한 모션을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보고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보이는 조인트 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다른 거 없죠? 오로지 레볼루트만 존재합니다. 일단 레볼루트가 존재하되 이제 회전에 대한 모션 링크를 걸어주게 될 건데요. 그 모션 링크를 걸어줄 때 리버스를 걸어줘야 될 겁니다. 네, 그 리버스를 언제 어떻게 걸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토데스크 퓨전 360으로 들어와서 예제 5에 들어가가지고 컨트롤 세이브해서 일단은 상위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어 둘게요. 세이브. 그래서 상위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은 그라운드를 잡을 게, 그러니까 그라운드로 잡을 게 필요한데 우리는 얘를 그라운드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Insert into Current Design을 얘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하고 얘 아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다가 리집 그룹을 걸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신경 쓰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버트로 돌려서 현재 상태에서 얘를 이제 그라운드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 이렇게 그라운드 잡고 움직이는데 지금 움직이죠. 얘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현재 그라운드 상태가 아니라서 얘가 지금 아무리 상위 컴포넌트인 얘에다가 그라운드를 줘버려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상위 쪽에다가 그라운드를 줬는데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내려가서 단일 컴포넌트의 그라운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와서 현재 얘를 그라운드로 잡을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그라운드를 잡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안 움직이게 되죠. 얘는 풀어주셔도 됩니다. 상위 거를 풀어도 어차피 하위에 있는 단위 컴포넌트에는 그라운드가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라운드를 잡았으니까 이제 슬슬 하나씩 인서트를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로 할 것은 얘예요. 중심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Insert into Current Design을 할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Insert into Current Design에서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불러왔으면은 OK를 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를 나올 때그 위치에다 했기 때문에 요 위치 그대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얘를 그냥 조금 움직여서 위치를 바꿔놓겠습니다. 바꿔놓고
이제 보시면은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제 리집 그룹을 걸어줄게요. 근데 리집 그룹을 걸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아이고, 다 왔네. 자, 얘는 그냥 좀 옮길게요. 옮겨놓고, 자, 어셈블에 리집 그룹 캡처 포지션 얘랑 얘두 개를 리집 그룹으로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고요. 이제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 면이랑 얘 면이랑 수평이 돼야 되기 때문에 J를 눌러서 아래쪽에 이 면의 중심을 컨트롤로 해서 위쪽 아래쪽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라 얘를 잠깐 숨겨놓고요. 얘를 잠깐만요. 아이다 좀 그래야 되니까. 아, 자, 얘 이쪽 면 지금 현재 이 면에 있는 이 기둥에 아, 이 로드에 이쪽 부분 얘를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해서 위치를 맞춰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에 이쪽 면이네요. 이쪽 면에 중심부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Z축 면이랑 얘 Z축 면이 만나면서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면에 클릭을 하시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에 좀 잘못했네요. 라인에 스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Z축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에 일단은 올려주시면은 이 상태로 컨트롤을 눌러서 중심부를 클릭을 할게요. 여기 와서 이렇게 붙죠. 라이트에서 봤을 때 수평인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맞춰줬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불러줘야 될게 얘예요. 여기서 아가 이렇게 와가지고 헤더는 할 때, 뜰, 문이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insert into current design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 있는데 조금 옮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맞춰 놓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 조건인 리집 그룹 맞춰놓고요.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조인트를 해줄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약간 이런 흐름대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객체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조인트를 준다. J를 했을 때, 이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다음에 이 위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와버리죠. 근데 OK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조인트 방식으로 뭐 붙으면은 지금은 또 레볼루트와 레볼루트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불러야 될 거는 요건데요. 일단 한번 불러서 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Insert into Current Design. 네, 현재 이제 불러왔던 위치에 그대로 나오니까 잠깐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의 높이의 기준은 이 기어에 따라서 가요.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기어를 불러와서 얘네를 먼저 맞춰놓고 여기에 조립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얘를 여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인 다음에 리직 그룹을 걸고 기어를 여기다가 붙이느냐 그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어를 불러서 얘네를 먼저 조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먼저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왔죠? 오, 오케이. 상태로 여기 이제 붙이면 되는데 첫 번째로 J를 눌러서 이쪽을 보시면요. 이리즈. 안 되겠다. 잠깐, 이게 조인트로 묶으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조인트로 묶어버리면은 리짓 혹은 레볼루트로 묶어버려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도 레볼루트, 여기도 레볼루트 가면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는 약간 뭐랄까 하나의 객체에 얘랑 같은 레볼루트를 묶여버려서 같은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해가지고 동작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레볼루트로도 못 묶어주고 리짓으로 묶어버리면은 그냥 아예 접합이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일단은 얼라인으로 잡아놓을게요. 아래쪽에 여기랑 이 부분에 이쪽 부분 이렇게 해서 먼저 얼라인으로 임시로 이쪽에다가 옮겨놓고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여기는 얼라인의 위쪽 부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이쪽 부분 클릭을 해서 임시로 일단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이제 조인트를 조금 걸어줄 건데요. Shift J를 눌러서 기어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은 이쪽 사이, 여기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패턴의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OK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얘랑 얘를 리짓 그룹을 걸어줄게요. 그렇게 해야지 얘네가 조금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짓 그룹으로 얘랑 얘를 OK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죠. 얘랑 조인트가 걸려 있고 얘랑 얘는 리짓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립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겠죠. 아, 붙일 때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야지 뭐 이렇게 이동은 된다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첫 번째를 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얘를 선택해서 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J를 눌러서 이 면의 아래쪽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윗면에 중심부인 얘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와서 붙는 모션이 보이죠? 근데 막상 OK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조인트에서 얘를 에디트 조인트로 앵글을 좀 돌려놓을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돌려놓고요. 왜냐면은 자, 요 정도까지 일단 맞춰놨으니까 한 번 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있지만 같은 거였는데 제가 조금 인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컴포넌트로 나눴는데요. 그냥 얘를 insert into current 할 필요 없이 얘를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처 포지션 나오는데 캡처 포지션 해주시고요. 옮겨놓고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이번에는 J를 해서 얘랑 위니까요. 아래쪽에 이 바의 아랫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완성이 됐으면은 한번 움직여보면은 지금 얘 안 움직이고 얘 안 움직이죠. 요럴 때 Shift J를 해서 얘랑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얘랑 얘를 클릭해보면 Already Component라고 나오는데요. Yes를 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되지 한번 볼게요. 좀 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하나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를 더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안 움직였던 이 관절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보면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조인트로 한번 이었고 레볼루트가 걸려 있었는데 사실상 얘에 대한 조인트와 이 두 개에 대한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움직임을 보고 싶어서 얘랑 얘를 강제적으로 레볼루트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확인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줘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얘를 insert into current design으로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거를 일단은 아무 위치에다 두고 OK를 해둘게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컴포넌트를 얘로 잡을게요. 노란색 바 얘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얘를 잡을게요. J를 눌러서 위쪽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의 아랫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기 붙여주는 것처럼 보일게요. 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붙는데 제가 리지 그룹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포지션 일단 리직으로 걸고 아까처럼 다시 걸겠습니다. J로 이쪽 부분 클릭하고 이쪽에 아랫부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그럼 일단은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얘를 안 붙여놨네. 얘는 잠깐 무시할게요. 어차피 리지 그룹으로 얘를 붙여두는 거기 때문에 그냥 J로 리짓으로 묶어놓겠습니다. 까먹고 있었네요. 이제 여기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 핸들이 이 로드와 이 로드가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모디파이에 얼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포인트 부분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포인트를 선택하지 않고 이 페이스만 선택을 할게요.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페이스의 축대로 일렬로 나열이 돼요. 이 상태를 두고 캡처 포지션 OK를 해둘게요. 근데 지금 얘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Shift J 얘 핸들을 클릭을 하시고요. 첫 번째 얘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얘를 클릭을 해서 중심부인 이쪽을 뭐 여기를 선택해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하고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긴 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제가 돌리자면은 첫 번째 얘를 일단은 알기 쉽게 해놓을게요. 지금 얘랑 얘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질 않아요. 얘가 이렇게 좁혀졌다가 넓혀졌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랑 같이 돌아버려가지고 원하는 움직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려고 했던 이 부분이었나? 아이고, 이거 지워져. 얘였나? 자, 요거를, 얘군요.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셀렉트가, 여기로 돼 있네. 지금 현재 이 모양까지 나와야 됩니다. 보시면은, 얘가 회전을 하면은, 이 바가, 이렇게 약간 좀 펴졌다가 좁혀졌다가 하는 모양을 보는데 지금 보면 아주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아까와 같은 모션을 주기 위해서 모션 링크를 걸어줄게요. 캡처 포지션을 하면은 현재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의 첫 번째 선택했던 컴포넌트를 리버스를 주면은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상태로 리버스를 하면은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실행이라고 선택했던 이 초록색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안에 있던 바가 좁혀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를 해두시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제대로 동작되죠?
사실 이거를 좀더 설명이 쉬워야 되는데, 좀 강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예제 5까지 했는데, 11시 42분이거든요? 잠시만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제 6만 남았는데, 현재 시간이 11시 43분이거든요. 괜찮으시다면은, 예제 6까지 그냥 진행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적어도 그래도 한 1시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점심시간을 조금 늦게 미루되, 이제 6번을 마무리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이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가 회전을 하고 다음에는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제네바 휠이 돌고 일정 부분에서 이 제네바 크로스를 치면은 객체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오토데스크 퓨전 360이 예제 6번 들어갔어요. 컨트롤 S로 조립해서 다시 상위 컴포넌트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그랬듯, 그라운드가 필요하죠. 그라운드는, 예, 가림막으로 그라운드를 잡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 Insert into current design. 그래서 불러온 거를 자 지금 보시면은 작업 영역보다 아래 있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작업 영역보다 아래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각도를 90으로 해서 반듯하게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point to point로 이제 모서리 부분 클릭을 해서 오리진을 켜가지고 오리진 저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시면은 그냥 오리진에서 이 O라고 돼 있는 원점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옮겨 놓을게요. 오케이 하고 오케이 그러고 오리진은 다시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리지 그룹이 안 걸려 있어서 이렇게 다 각자 노리고 있죠? 얘를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들어 만들어 주고 얘를 그라운드로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우동축 미들 기어 조작부 토끼 객체 얘네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각자의 위치는 요 사이드 쪽에 보시면 각각의 구멍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활용해서 자리 배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PT에서 본 것처럼 가장 먼저 토끼 객체가 이 상단에 위치를 하고요. 미들 기어가 중간, 그리고 조작부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축이 아래 잡히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토끼 객체, 여기는 미들 기어, 여기는 조작부, 여기는
부동축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죠. 토끼객체를 insert interferent 디자인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객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리직 그룹으로 걸어줄게요. 하고 오케이. 자, 이 상태를 두고 아까 전에 여기가 토끼 객체라고 돼 있었잖아요. 얘를 J를 눌러서 이쪽 부분에 조인트 해주시고 지금 Z축이 여기 있으니까 요 안쪽에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드만 빼고 나머지를 다 비활성화 해줄게요. 가림막에서 아래쪽에 요거만 제외하고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돌려서 안쪽에 여기다가 클릭. 여기에 이렇게 딱 붙죠. 하고 붙는데 모션은 레볼루트로 바꿀게요. 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붙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탑을 잠깐 불러올게요. 불러와서 모디파이의 얼라인 정렬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탑의 상단 부분을 클릭을 해서 수평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캡처 포지션 하고 오케이. 자, 일단은 위쪽에 있는 토끼 객체를 먼저 옮겨놨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맞춰야 될 것은 잠시만요. 그 다음은 미들기어. 얘를 불러올게요. 클릭을 하고 자, 이 상태로 이제 얘도 맞춰줘야 되니까 미들기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붙어야 돼. 자, 마찬가지로 J를 눌러서 이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얘를 끼워 넣겠습니다. 클릭. 잠깐, 리직 그룹, 안 걸었구나. 죄송합니다. 자꾸 까먹네요. 얘도 다시 걸어주고 J를 눌러서 클릭. 다시 아까 그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두 개만 더 붙이면 되죠? 다음은 부동축을 아니다 조작부를 먼저 할게요. 자, 조작부 이렇게 불러오는데 지금 저 아래 있죠? 조금 위로 올려서 오케이를 하시고 얘를 마찬가지로 리직 그룹 먼저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지금 제 기억에 요 안에 보시면은 제네바 핀 안에 조인트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 걸겠습니다. 어셈블에서 리직 그룹 조작부 이렇게 나오는데 신경 쓰지 않고 예스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얘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쪽 부분이 돼야 됩니다. 요 면을 선택하시면 되죠. J를 눌러서 아이고 이쪽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 이 면에 여기 이쪽에다가 조인트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있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확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축 얘를 insert into current design 할게요.
좀 아래인데 살짝 올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지 그룹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농축.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여기겠죠? 이쪽에다가 부동축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해주시고, 이쪽에다가 클릭해서 이렇게 하나만 오지만 OK를 하면은 리지 그룹이라서 이렇게 따라오죠. 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다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제네바 크로스랑 제네바 휠이, 아이고, 일단은 사이드도 이제 붙였으니까 얘는 비활성화 시켜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맞춰놓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제네바 휠과 크로스를 쓰게 되면은 한 가지 기능, 컨택트 셋을 써야 돼요. 근데 이 상태로 되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줄게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맞출 때, 얼라인을 써야 되는데, 자, 얼라인 같은 경우도 조금 웃긴 점이,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모디파이에서 얼라인을 해가지고, 얘랑 얘를 이렇게 클릭했는데 지금은 동작이 안 돼요. 근데 좀더 이렇게 가까이 올게요. 이렇게 약간 좀이 원심과 이 원심이 최대한 가깝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얼라인으로 이 면과 이 면을 선택했는데, 자, 지금도 안 되죠. 근데 이 기준을 좀 봐야 돼요. 이 각도에서 얼라인을, 아이고, 이 각도에서 이제 얼라인과 얼라인 삼으니까 되죠. 그래서 얼라인을 사용하는 것도 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각도를 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원심률이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얼라인을 만지면서 어느 시점, 어느 각도, 어느 원심률인지 그거를 또 체크를 해가지고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캡처 포지션 OK를 할게요. 상태로, 자, 제대로 됐는가 한번 확인할게요. 인터페이스 인스펙트에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얘랑 그리고 제네바 휠 클릭을 하고 컴퓨트에 보시면 다치 않다고 나오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다고 나오니까 얘는 이제 이 상태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다 걸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컨택트 셋을 걸기 전에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회전하고 얘도 이렇게 회전하고 얘도 이렇게 회전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할 때 얘는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때 아래쪽에 있는 부동축은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어셈블리에서 모션 링크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 조인트, 얘랑 얘를 클릭할게요. 클릭. 자, 그러면은 지금 얘 이렇게 돌고 얘 이렇게 같이 돌죠. 근데 이렇게 같이 돌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돌때 아래쪽에 있는 미들 기어는 이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느냐? 리버스를 걸면 그러면은 지금 얘가 반대로 돌고 있죠. 근데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하고 얘를 선택하고 애니메이트 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얘를 선택할게요. 그 상태에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선택한 미들 기어가 반대로 돌게 되죠. 그래서 모션 링크를 이런 식으로 일단 걸어 두고요. OK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이 모션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으로 얘랑 얘를 모션을 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션 링크. 자, 첫 번째 얘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미들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자, 얘가 이렇게 도니까
지금 미들기어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지금 얘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구동축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리버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시만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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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고 미들기어 이렇게 돌고 아래쪽에 있는 구동축도 네. 그래서 첫 번째 얘랑 얘랑 모션 링크 주고요. 두 번째 얘랑 얘랑 이렇게 줘서 각각의 리버스를 써가지고 헤드안에 대해서 그러면 좀 실제와 같아 보이게끔 맞춰두면 되겠습니다. 상태로 OK를 하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톱니바퀴가 맞물리진 않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은 미들기어 회전하는 방향대로 얘네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우리가 할 건 이제 마지막 여기에다가 컨택트 셋만 주면 돼요. 자, 컨택트 셋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Enable Contact Set 클릭해서 브라우저에 먼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New Contact Set을 눌러가지고 얘랑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이미 핀이 하나의 바디 또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되죠. 저번처럼 클릭을 했을 때 전체가 잡히게 되면은 컨택트 셋의 이 연산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오케이 하고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하고 돌아왔을 때 또 치고 토끼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애니메이터로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조작부 쪽에 있는 얘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때. 자, 근데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스냅 부분을 조금 바꿔놓겠습니다. 지금 반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돌리고 싶으니까요. 에디트 조인트. 자, 모션에서 Z축이 아니라 커스텀. 이게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던 방향이 이 라인을 선택하면서 반전해 줬어요. 이쪽 방향으로 여기를 선택함과 동시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고 오케이 다시 실행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비활성을 했던 가림막들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내부 안쪽에서 한 바퀴 도는 이 제네바 휠에 따라서 크로스바를 치면은 위에 있는 애들도 모션 링크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컨택트 셋이 얘를 치는 순간 얘의 모션 링크, 얘의 모션 링크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가 쭉 이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컨택트 셋과 모션 링크 이 두 가지가 2번 얘들 6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시까지 갈 줄 알았는데 차라리 이게 좀 그 5번보다는 더 빨리 끝났네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긴 한데, 혹시 지금 부분이나 아니면 이전에 예제, 뭐, 몸풀기부터 예제 6번까지 올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1시간 일찍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오토마타를 하면서 메커니즘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좀더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강의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죄송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토마타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딱한 가지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 같은 거를 먼저 제작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오토마타라는 걸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동작 방식을 보고 제작을 해서, 그 방식대로 얘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메커니즘 설계나 그런 모션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제품을 제작하시더라도 이제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움직임을 가진 제품을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월 27일 오토마타 2일차 실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교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도 저희가 이제 오토마타 또는 퓨전 360 강의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